태풍 한번 불어야지. 아까 수수께서 하는 얘기가 여기도 태풍이 와갖고 한번 뒤집어져야 되는데 안 뒤집어졌다 하더라. 몇 년 이래 안 뒤집어져가지고 돌 주고요. 뭐 죽는가 한번 볼 수 있어요? 아, 그냥 죽는 거 뭔가. 한번 보이시다. 몰라, 아이고, 예쁜 거 많이 줬네. 아니,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예쁜 거. 조그마한 거, 예쁜 것들 나오고. 그래, 요 테두리도 예쁘네, 요 그냥 그리는데. 맞아요, 맞아요. 달라고. 무슨 그림 그리는데요? 네? 무슨 그림? 아, 지금 동양화 하는데. 아, 아. 이런 거 예쁘네. 와, 그러니까, 이건 잘 좋네. 예? 예뻐요.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어. 그냥 좀 예쁜 거 하나. 동양화를 하세요. 그림 아이디어 얻으려고. 그렇지, 그렇지. 무늬. 아, 동양화 그리시면 내 돌을 하나 보여줄까요? 예? 내 돌을 하나 그림을 보여드릴까요? 아, 그래. 소품도 재밌는 게 많네. 이런 데서 소품 말고 하잖아. 응. 근데 야, 이런 거는 속질이 진짜 좋다. 와, 이거는 번쩍한 게 좋았다. 예? 그건 뭐 같아요? 에? 그건 뭐 같아요?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아직. 그렇죠. 일단 예쁘면 돼요. 굳이 뭐 어떤 형상이 안 떠올라도. 뭐 같아요? 야, 꽃이 완전 됐다. 아, 그래, 꽃 같다. 그죠? 예, 예. 아, 전문가 예쁘게, 뭐가 딱. 전문가예요. 들어오르네. 근데, 뭐, 그렇게 보는 거지, 뭐. 그러다 계속 보기 시작하면 뭔가 보이고, 그렇지, 뭐. 처음. 보자면 보입니다. 네? 전부터 잘 보이나? 이분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전문가예요. 그건 아니고 최고인 척 하는 전문가지. 아, 최고는 아니고. 그게 뭐 한수 가리킨다고 금방 알면은 안 그렇습니까? 동양화 뭐 그린다고 우리한테 백날 가르쳐 보여서 우리가 알겠는가? 그래, 나름 인고의 세월을 겪어야 뭐. 하면서 겪으면서 자기가 들어야지. 그렇지. 그래. 돌도 그랬지 뭐. 아, 소품도 많이 나오겠다, 여러분들. 그래, 재밌네. 배우기도 하고, 담금질도 하고 해야 뭐가. 여보라. 물에 안 담그면 왜 모양이 안 나오는데? 그게 물에 담가서 나오는 것도 있고, 안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요. 어떻게 됩니까? 보관을 할 때는. 계속 물에 담가서. 언제, 언제, 그거 뭐고. 왁스 칠하거나. 왁스 말고, 저거, 베이비 오일. 베이비 오일 있잖아. 아, 그걸로 하면 돼. 그걸 딱 뿌리면 색깔도 계속 나와요. 그건 저는 뭐 기름 있다는 저거. 베이비 오일이 편의점 가면 팔아요. 베이비 오일 그런 걸로 하면 돼. 닦아놔. 기름 그 뭐 공기름이야, 우리 식용유. 나 그거 공기름 그런 거. 공기름 그런 거라 왜냐면은 마르면은 뭐라가 끊친다 그러나? 그냥 베이비 오일 하 있어. 애기 때 바른 베이비 오일. 그럼 계속 그대로 있네. 그대로 있지. 그대로 있어요. 그래도 좀 떨어지면 다시 또 한 번 더 바르고. 그럼 세상이 그대로 나와 있어. 아, 저 이전에 집안데 메이저 집안데. 메이저 이전에도 집안던데 보관하는 거. 메이저 지났던데. 뭐 지금 무화 아니니까 기름 뭐 묻던 거 한번 닦아 봐.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그 편의점 가면은 몇 천 원 안 해요. 그거 한 편 닦아요. 많이 세고요. 그러면은 그거 한 편 해요.
이게 그거 가지고 닦아놓으면은 이런 것도 새까맣게 잘 나와요. 무장이 있으면 무장 그때 해드려. 네. 아우, 야, 또 한 개 됐다. 그거 닦아놓으면 예쁘잖아요. 예쁘죠? 그래, 그래요. 아따, 바다 좋다, 그죠? 바다 좋죠. 멍 때리기 힐링 영상이다.